친구, 내가 처음 이 광경을 목격했을 때도 너와 비슷한 표정이었어. 맞아,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그 유명한 가수 로빈이지. 미리 말해두지만 난 이 사건과 무관해. 어쩌다 재수없게 현장을 지나치게 된 것뿐이라고. 그건 가족이 증명해줄 수 있으니 못 믿겠다면 사냥개 가면 아무한테나 물어봐. 놈들은 나와 컴퍼니를 증오하니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게다가 여긴 사건 현장이 아니라 너에게 보여준 하나의 기억일 뿐이야. 기억의 정원이 승인하고 컴퍼니가 소유한 가장 기본적인 광추 발현 기술로 만들었지. 넌 이런 상황에서도 그 갤럭시 레인저가 제3자 같아? 페나코니는 가족이 만든 아름다운 꿈속에선 모든 손님의 안전이 보장될 거라 약속했어. 위험에 처한 사람은 강제로 깨어나 무탈하게 현실로 돌아온다고도 말이지. 무슨 배짱으로 단언한 거냐고? 그야 그 약속 뒤엔 화합의 가호가 있으니까. 가족의 꿈 건축가들은 생각을 하나로 이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방어선을 구축했어. 그 방어선을 뚫고 꿈세계의 죽음을 창조하는 건 가족의 허락 없인 기억하는 자조차 해낼 수 없는 일인데 그게 가능한 사람이 누굴까? 맞아, 친구. 바로 자칭 갤럭시 레인저라는 그 여자뿐이야. 남을 사칭한 불청객이자 진짜 정체를 숨긴 그 사도 말이지. 이프리트의 죽음은 이미 확실시됐고 로빈의 비극은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졌지. 그렇다면 다음 희생자는 누구일까? 너 괜찮아. 너도 너만의 판단이 있겠지. 신뢰가 쌓이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 얼마든지 기다릴게. 다만 그 유산을 둘러싸고 페나코니에서 묘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다들 저마다의 계략을 품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그러니까 잘못된 편에 서지 말라고. 내가 너라면 아케론과 거리를 둘 거야. 어쨌든 어둠 속에 숨어있는 괴물보단 눈에 보이는 계략이 낫잖아. 안 그래? 하지만 그 계략의 이면에 더 깊은 음모가 숨어있다면? 기억하는 자, 우리의 거래는 진작 끝났을 텐데? 어벤츄린 씨 말대로 이 기억은 왜곡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진짜야. 컴퍼니는 기억의 정원이 아니니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되어 있어. 그건 당신이 제일 잘 알겠지? 친구, 더는 돌려 말하지 않을게. 난 개인적으로 은하열차와 협력하고 싶어. 전에도 말했듯이 난 일 때문에 페나코니에 온 거지 유산 쟁탈전 따위엔 관심 없어. 난 컴퍼니 대신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으려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변방 감옥의 소유권 말이야. 만개의 암 때문에 악성 부채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컴퍼니에서 몇 번이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가족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넌 그 녀석들이 얼마나 까다로운 상대인지 몰라. 전에 죽음의 존재를 덮었으니 이번에도 로빈의 사망 소식을 숨길 거야. 이렇게 소리 소문도 없이 거품이 되어 사라졌는데 끝까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친구, 난 네 도움이 필요해. 내 목표는 단 하나. 철옹성 같은 가족을 넘어뜨리기 위해 구멍 몇 개를 뚫는 거야. 그렇게 빈틈이 생기면 컴퍼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아. 그리고 지금이 기회지. 우리가 로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면 망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뿐 아니라 가족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칩을 얻을 수 있어. 이건 절호의 기회라고. 난 이 순간을 위해 페나코니 곳곳을 조사하며 친구를 두루 사귀었지. 가족의 매우 불리한 소식이니 놈들은 어떻게든 외부인, 특히 컴퍼니의 개입을 막을 거야. 하지만 일부 파벌은 예외일 테지. 그래서 너희가 필요하다는 거야. 은하열차는 명성이 차지한 만큼 화합도 가장 공정한 평가를 내릴 테니까. 너흰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고 난 컴퍼니의 임무를 끝내는 거야. 이런 걸 두고 윈윈이라고 하지? 에이, 서두르지 말고 우선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대화해봐. 그 항법사 씨는 똑똑한 사람이니 분명히 거래의 가치를 이해할 거야. 자, 여기 내 연락처. 결론이 나는 대로 연락줘. 아차차, 이것도 가져가. 조사하려면 돈이 좀 필요할 테니까 사양 말라고.
그럼 또 보자, 친구. 너희와 함께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순간을 기대하고 있을게. 어벤츄린 씨가 가버렸네. 강요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뭔가 수상해. 그래서 이제 어쩔 생각이야? 블랙스완 씨는 또 무슨 생각인 걸까? 겉보기엔 너에게 나쁠 게 없는 거래야. 하지만 어벤츄린 씨는 똑똑한 장사꾼이니 그의 계획도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진 않겠지. 반드시 일은 몰랐겠지만 아마 네 반응을 보고 대충 눈치챘을지도 몰라. 그래서 일부러 화제를 죽음의 진실로 돌린 후 널 자신의 논리로 끌어들인 거지. 눈치가 빠르고 논리적인 사람이니 그 사람과 협력하는 게 위험한 일이라는 걸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 그건 나도 같은 생각이야. 어찌됐든 신중히 하는 게 좋겠어. 개척의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늑대가 득실되는 컴컴한 숲이라면 우선 도망쳐서 목숨부터 지켜야지. 다른 질문이라면 두 사건이 동일인의 소행이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그 커다란 상처는 그 녀석의 날개 모양과 비슷해. 그리고 우리 모두 그 날개를 본 적이 있어. 게다가 현재로선 꿈 세계에서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없어. 미안하지만 그 질문은 대답해줄 수 없어. 워낙 신비한 사람이라 그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을걸? 하지만 아케론 씨가 이 연회의 가장 특별한 손님이라는 것만은 확실해. 어벤츄린 씨 말대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거야. 짧은 시간에 희생자가 둘이나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상해. 가능성은 두 가지야. 페나콘이 꿈 세계의 붕괴 속도가 빨라지면서 죽음이 날뛰고 가족의 가호가 약해졌다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이거나. 만약 범인이 의도적으로 먼저 밀입국자 그리고 가족의 스타를 노린 거라면 그 의도가 뭘지 정말 궁금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추측밖에 없네. 이곳을 벗어나면 네 동료들과 천천히 얘기하면서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해봐. 자, 이쪽이야. 멀진 않지만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해. 이쪽으로 나가면 돼. 이만 여기서 헤어져야겠네. 이 모든 건 악몽과도 같아. 안타깝게도 기억은 거짓말하지 않아. 조금 전 우리가 본 것들은 실제로 일어난 현실이니 깨어난다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두려워 말고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해봐. 다들 그런 식으로 저마다의 그림자와 소중한 기억을 남기며 살아가는 거니까. 잠깐 기다려줄래? 이제 됐어. 소소한 작별 선물이야. 만약 네가 기억하는 자 없이 기억의 영역에 심해에 빠지게 되면 그게 널 출구로 안내할 거야. 나도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거든. 널 속인 것에 대한 사과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줘. 난 이제 개인적으로 그 갤럭시 레인저에 관한 일을 처리해야 하니 여기서 이만 헤어지자. 다음에 만날 땐 또 어떤 재밌는 기억을 가져올지 기대하고 있을게. 가족의 대표 히메코시 쪽은 괜찮으려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서둘러 생각을 정리해보자. 그 검을 뽑아라, 레인저. 헌터, 아직도 꿈을 꿔? 네 손에 죽은 사람들이 꿈에 나왔나? 이미 승부는 결정난 모양이군. 그들은 아직 살아있어. 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어. 그 오르골을 내려놓고 떠나. 선택? 파멸의 혈도에 망설임 따윈 없다.
페토라의 화막. 네가 그 에이언즈에게 목숨을 바친다 해도 그분의 은총을 받지 못할 거야. 레인저여, 그대는 편협한 수렵의 길을 걷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우리는 화염에서 태어나 불길 속에서 살아간다. 불길이 퍼지고 불타고 사그라드는 과정을 거쳐 장작이 다 타고 나면 한 줌의 재만 남게 되지. 불탄다는 것은 화마의 일생이고 시작과 끝이지. 우린 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오로지 만물은 파멸을 위해 탄생했다는 우주의 진리를 관철하기 위해 말이지. 네 동료의 생각은 그렇지 않던데. 그들은 널 위해 살아갈 기회를 벌어줬어. 그들은 내 아이들이자 과거의 나처럼 아직 타오르지 않은 불씨다. 아직 어리니 뭐라 탓할 생각은 없지. 하지만 내 화염은 이미 사그라들고 있으니 시간이 없어. 저 멀리 축제의 별이 보이나? 난 그곳에 연옥을 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널 넘어서야 하지. 어째서지? 그대는 그분들이 개척한 길에서 나보다 더 멀리 나아갔기 때문이다, 사도여. 너는 정체를 숨길 수 없으니 검을 뽑아들어라. 우리는 이곳에 남아 마지막 결전을 펼칠 것이다. 이것이 내 선택이다. 파멸은 장렬한 순간이다.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한다면 너무나도 긴 삶이 되겠지. 그 해답이 네 파멸이라 해도? 답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존재 자체다. 마치 네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지. 모든 건 파멸되기 위해 존재하며 사도 또한 예외는 아니다. 허공에서도 좋은 꿈이 탄생할 수 있는 법. 불가능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불과하지. 좋아, 승낙하지. 그대는 이 세계에서 가장 찬란하고 맹렬한 화염을 보게 될 것이다. 부디 그 불길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대의 꿈을 비춰주게. 끝이 보이지 않는 꿈이라. 그래, 맞아. 하지만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검이 아직 검집에 있는 건 널 동정하거나 얕봐서가 아니라 나에게 검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기 때문이야. 대신 담례로 너에게 하나의 진실을 알려주지. 수렵은 내가 걷는 길이 아니야. 부디 죽음이 기나긴 꿈을 끊어내고 그대를 깨어난 세계로 인도하기를. 내 꿈엔 아직도 너와. 그만하지. 아직 네 차례가 아니야. 내 차례? 지금껏 뛰어난 위장술은 수없이 봐왔지만 다들 내면까지 숨기지 못했어. 그건 너도 마찬가지고. 넌 그 개척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 그저 나와 기억하는 자를 떼어놓기 위해서 나선 거군. 어째서지? 운명의 노예가 그렇게 시켰나? 너 엘리오를 알고 있군. 이 일도 네 각본에 있을 줄 알았는데. 내 각본엔 글 몇 줄이 전부지. 그 외의 것은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아. 그는 내 성격을 아주 잘 아나. 운명은 단 하나이며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 하지만 그 전에 내겐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넌 모르는 눈치니 내가 먼저 질문해야겠군. 넌 정체가 뭐지? 어쩌면 네 적이 아닐지도 모르지. 엉뚱한 대답을 하는군. 난 네가 궁금해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은혜를 홀로 누비는 사람에겐 언제나 비밀이 있는 법이니까. 나 역시 컴퍼니의 지명 수배자가 된 적이 있으니 스텔라론 헌터에 대해 조금 아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지. 그뿐이야. 내가 널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난 잘 잊어버려서 기억보단 느낌에 의존하는 게 더 익숙하거든. 다시 말해, 그 차가운 갑옷 속에 누가 있는지 안다는 거지. 어때? 갑옷을 벗고 대화할 마음이 생겼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네 도움 따위 필요 없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하나만 하지. 네 목적이 시계공의 유산이라면 가족을 조사해봐. 그들은 죽음의 존재뿐만 아니라 꿈세계의 과거와 진실을 숨기고 있으니까. 이미 그러고 있어. 덧붙이자면 은하열차는 네 적이 아니다. 그건 나도 알아. 너한테 듣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 어쩔 거지? 블랙스완 씨가 데려간 그 개척자를 찾으러 갈 건가? 그럴 필요 없어. 말해도 상관없겠지. 엘리오가 내게 내린 지시는 단 하나. 은하열차가 성대한 유산을 좁게 만들어라. 보다 쉽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일을 끝맺으려 했지만 결국 너와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니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군. 역시 각본은 거스를 수가 없어. 불가능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불과해. 뭐 됐어. 떠나기 전에 하나만 더 묻지. 네 각본에 나에 관한 내용이 있나? 운명이 가리키는 미래에 내가 어떤 각주를 남겼을지 궁금해서 말이야. 아쉽지만 단 한 글자도 없다. 역시. 잠깐. 난 꿈을 꾸지 않는다. 뭐? 처음엔 네가 물었었지. 아직도 꿈을 꾸냐고. 내 손에 죽은 사람들이 꿈에 나오냐고. 난 꿈을 꾸지 않아. 단 한 번도. 난 태어날 때부터 꿈을 꾸는 기능이 없었다. 난 차가운 현실을 위해 살고 한 줄기 빛을 위해 모든 걸 불사를 것이다. 결국 제가 될 때까지. 그래서 네가 부럽군. 그렇구나. 그럼 넌 이미 깨어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겠지. 반디씨 일은 블랙스완 씨한테 들었어. 그런데 로빈 씨마저 그렇게 될 줄은. 그때 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현실은 평온한데 꿈세계엔 묘한 기류가 요동치는군. 역시 그 기억하는 자가 말한 대로야. 이렇게 축 처져 있을 때가 아니네. 두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걸세. 이를테면 범인을 찾는 일 말이지. 상황을 정리해보자. 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떠오르는 게 있어. 마치 세븐스? 우리와 협상했던 그 가족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저흰 무명객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반디씨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뭔가 피하는 눈치였어. 먼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고. 가족에선 로빈씨의 부고를 숨길 작정인 거야. 이 사실이 알려지면 페나코니는 정말 피바다가 될 테니까. 하지만 그들도 잇따라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날 거라곤 예상 못했을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지. 조화의 축제가 머지않았는데 그렇다 할 방법이 없으니. 목격자가 많은 반디씨 사건을 숨기기 어려우니 차라리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걸지도 몰라. 두 사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가족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악의를 가진 방문객들이야. 예컨대 컴퍼니의 사절과 같은 이들 말이지. 확실히 그 갤럭시 레인저를 예의주시하고 있더군. 완전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 근데 어벤츄린 씨가 아케론 씨를 지목한 이유가 좀 미묘한데 그 사람 말을 믿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믿을 건 우리 자신뿐이겠지. 어쨌든 정보를 모아 가능성을 나열하는 게 좋겠어. 모순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에 남은 사실이 적을수록 그것이 진실에 가까울 확률이 더 높을 테니. 하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군.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린 아직도 유산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 아무래도 이번엔 우리가 명탐정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어. 그런데 조사하기 전에 가족 쪽과 어벤츄린 씨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지? 가족 측은 은하열차에 악의가 없는 것 같아. 열차팀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외부인에게 이런 스캔들을 조사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 게다가 여긴 가족의 구역이잖아. 그들과 협력하면 앞으로 움직이기 한층 더 수월해질 거야. 어벤츄린 씨라면... 웰트?
네 의견이 궁금하네. 쉽지 않은 상대야. 우리와 협상할 때 일부러 저 자세를 취하긴 했지만 말 속에 말로 계속 압박을 가하더군. 그는 이성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납득할 만한 말을 했네. 강요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그 의도는 안 봐도 뻔하지. 다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선 여러 사람과 친분을 쌓아둬서 나쁠 건 없네. 몇 마디 말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 사람이니 이해관계만 일치한다면 좋은 동맹이 될 수 있겠지. 우리도 가족과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군. 컴퍼니와의 협력이 균형을 잡아줄 걸세. 어느 한쪽에서 다른 꿍꿍이를 품으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을 테니. 그러니까 어벤츄린 씨의 협력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거지? 그래.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들의 성내가 드러날 때 추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네. 그건 저도 알지만 여긴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배신당할까 걱정돼요. 더 이상은 얘가 강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하는 수 없지. 내가 단단히 지켜볼게. 정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역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면 그만이야. 그럼 가서 어벤츄린 씨한테 입장을 전해줘. 그동안 우리는 생각을 정리해보고 있자. 어벤츄린 씨는 이 결과에 만족한 모양이야. 돌아가서 이 사실을 전하자. 어벤츄린 씨의 목적은 컴퍼니를 위해 페나코니를 되찾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가족을 와해시키고 거대한 빈틈을 만들어야겠지. 가족은 죽음의 존재를 숨기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하라는 걸까? 착안점은 반드시 중요해야 하며 관심을 끌어야 하지만 판을 필요 이상으로 키워서도 안 돼. 투숙객을 노린다고? 그건 아닐 거야. 페나코니를 찾은 손님 중엔 우주에서 유명한 거물들이 많거든. 아무리 컴퍼니라 해도 쉽게 건드릴 수 없지. 똑똑한 장사꾼인 어벤츄린 씨가 그걸 모를 리 없어. 그의 목표가 가족인 건 확실하지만 무슨 수를 쓸진 알 수 없어. 페나코니의 거대 세력인 화합에 정면으로 맞서는 건 쉽지 않으니까. 컴퍼니가 어벤츄린 씨를 파견한 것은 사실상 어떤 수단도 불사하겠다는 뜻과 다름없지. 아케론 씨가 어벤츄린 씨의 관심 대상인 건 맞지만 그 갤럭시 레인저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판단하기가 어렵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 더군다나 유난히 널 신경 쓰면서 몇 번이고 접근했잖아. 어쩌면 그 사람도 너의 속마음을 몰라서 떠보는 걸지도 몰라. 지금 할 수 있는 건 추측뿐이지. 어쨌든 어벤츄린 씨를 상대할 땐 조심해. 상대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언제 움직여야 할지 아는 사람이니까. 게다가 타고난 도박꾼이니 이기기 위해 모든 걸 걸려고 할 거야. 어벤츄린 씨가 가족을 와해시키려면 거대한 빈틈을 만들어야 해. 그가 지금까지 보인 행동엔 무슨 목적이 있을까? 어벤츄린이 한 말 중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 그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로빈 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그 갤럭시 레인저를 지목했네. 하지만 그 레인저와 기억의 영향밈이 어떤 관계인지, 또 너에게 은밀히 접근한 이유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없었지. 이렇게 근거 없는 추론은 네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의심만 사게 될 터인데. 어쩌면 애초에 신뢰를 얻는 것보다 아케론에게 반감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었을지도 모르겠군. 그럼 그가 바라던 대로 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졌을 테니까. 그런데 이곳에 오기로 했던 수멸파가 행방불명된 일을 열차에 남아있는 단항에게 물었는데 어벤츄린이 지어낸 얘기는 아닌 것 같더군. 자네는 여러 번 만나봤으니 얘기해보게. 아케론은 어떤 사람 같은가? 흔히 생각하는 갤럭시 레인저의 이미지와 비슷하군. 그들은 별나고 종잡을 수 없는 데다 혼자 다니기 좋아하지. 그래서 의심받는 걸지도 모르겠군. 어찌됐든 어벤츄린을 완전히 믿지는 말게. 그에게 끌려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지 로빈 씨가 어딘가에 멀쩡히 살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모든 건 질 나쁜 장난일 뿐이고. 왜냐하면 여긴 꿈속이잖아? 꿈의 낙원에 살인이 웬 말이야. 좋은 일만 일어나야지, 안 그래? 아휴, 극장만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많아진다니까. 맞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열차팀이 나서줘야지. 가족이든 컴퍼니든 전부 각자의 이익만 따지고 있잖아. 거리의 행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줄도 모른 채 즐거워하고 있어. 뭔가 비현실적이지 않아? 마치 반디 씨, 로빈 씨, 우리가 그들과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 아, 머리 아파. 시원한 소다수 한잔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어. 근데 그러면 거리의 행인들과 다를 바 없잖아. 어벤츄린에게 다른 요구사항은 없는 듯하니 우선 가족의 의뢰부터 해결하는 게 좋겠군. 히메코, 네 의견은 어때? 현재로선 저희가 목격한 두 살인사건이 제일 직접적인 단서이니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나저나 궁금하네. 꿈에서 죽은 사람은 현실에서 어떻게 될까? 가족의 제안대로 우선 현실로 돌아가 호텔 측에 반디 씨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좋겠어. 겸사겸사 로빈 씨 소식도 알아보고. 그럼 두 팀으로 나눠서 움직이는 게 어떤가? 난 꿈 세계에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조사를 마치면 다시 합류하지. 신경 쓰이는 일? 그래, 그럼 부탁할게. 네? 이번에야말로 히메코 언니와 웰타 아저씨가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럼 조심하세요, 웰타 아저씨. 그래, 연락하겠네. 귀한 손님이여, 잠깐 나와 보겠나? 그렇게 빤히 보면 아무리 나라도 곤란하다고. 실례했군. 난 은하 열차의 일원 웰트 양이라고 하네. 전엔 내 동료를 만난 적이 있을 테지. 웰트, 이 이름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그보다 어째서 내 이름은 묻지 않는 거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군. 자네는 이미 페나코니의 유명 인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했지? 자네가 이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축제에 초대장을 받은 소멸파를 잔혹하게 죽인 걸로 모자라 페나코니에서 피바람을 일으킬 생각이라고 말이지. 소멸파? 영원한 불길의 관저의 이프리트 말이네. 잔혹하게 죽었다라. 그 대공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쓰러지는 몸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불꽃을 태워냈어. 결연하고 장렬하게 운명의 길을 걷는 자이니 아무리 악인이라 해도 그런 식으로 모욕하는 건 안 되지. 게다가 이곳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수상한 인물이 어디 한둘인가? 그 사람들, 설마 이 장검이 당신 손에 있는 블랙홀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가족조차 알아내지 못한 지팡이의 실체를 꿰뚫어보다니 아주 예리한 직감이네. 그럼 블랙홀을 들여다보는 게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겠지. 잠재적인 위험 인물로서 자네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미 거슬릴 정도에 이르렀군. 정체를 밝히고 이곳에 온 목적을 말해. 그렇지 않으면 인력에 의해 찍힐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걸세.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명객의 경계를 늦출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갤럭시 레인저와 캐론, 이게 지금의 내 신분이야. 페나코니에 오게 된 건 오랜 염원 때문이고, 난 시계공의 유산 때문에 왔어. 그뿐이야. 이 정도면 충분히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다는 건가? 밝히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밝힐 수 없는 거야. 너무 먼 길을 걸어왔기에 몇 마디 말로 이 몸에 얽힌 모든 걸 설명할 순 없어.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과거와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는 법이니. 나도 은하 열차가 어째서 스텔라론을 갖고 은하를 누비는 건지 묻지 않을게. 그 친구는 괜찮나? 기억하는 자가
무슨 짓을 한 건 아니지? 그 친구는 무사하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지. 자네가 얼마나 비밀을 밝히느냐에 따라 내 신뢰 여부가 달라질 걸세. 난 그 유산을 찾기 위해 페나코니에 온 뒤로 꿈세계 곳곳을 다니며 조사했어. 그 과정에서 많은 방문객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지. 바로 페나코니의 비밀이 과거의 개척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너희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어. 마땅한 증거는 없지만 난 모든 비극의 원흉이 가족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 날 믿어준다면 함께 증거로 삼을 만한 사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당신도 같은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해. 여기까지 하지. 우선은 자네에게 적의가 없다고 믿겠네. 알아낸 정보들을 공유해주게. 자네와 나 둘만 알고 있는 거로 하지.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 애매한 추측으로 다른 이들의 판단을 흐리고 싶지 않으니. 좋아. 참, 뭐라도 마실까? 출발하기 전에 어웨이크 두 잔, 아니 네 잔 정도는 마시고 가자고. 지금부터 아주 오랫동안 대화해야 하니까. 난 그녀를 오랫동안 지켜봤어. 처음 만나기로 한 장소는 호텔의 연회장이었지. 그녀는 구석에 앉아 말없이 어웨이크를 마시고 있었어. 한 잔, 두 잔 들이키는 걸 보고 난 이런 맵고 쓴 음료는 좋은 꿈의 맛이 아니니 솔글레드에 줄린 사람이나 마시는 거라고 했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 그래? 내가 보기엔 아무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현실 속 객실은 예상외로 소박하네. 당신의 겉모습처럼 말이야, 아케론 씨. 아주 쉽게 알아냈지. 바로 이 오르골이야. 소멸파가 받은 초대장. 당신에 관한 기억이 꼭 당신만의 것은 아니야. 내가 아는 게 많을수록 더 먼 미래까지 예언할 수 있지. 조금만 손을 쓰면 죽은 자의 입도 열 수 있고. 소멸파. 당신을 만난 후로 행방이 묘연해진 무법자들은 대체 무슨 일을 겪었을까? 내가 보여줄게. 12개의 동급, 12개의 꿈세계, 아버지께 그것을 바칠게요. 잘했다, 두부라. 그들이 어디로 도망치든 소멸파는 그들을 찾아갈 것이다. 찾았다. 흐릿하긴 해도 이프리트의 목소리야. 또 다른 목소리는 그의 아이들이겠지. 이건 처음 초대장에 전달됐을 때 남은 기억인데 여기서 끊어졌네. 그럼 다음 내용은? 그들은 꿈세계로 숨어들어 폭풍우에 방해받지 않고 편히 잠들길 바랄 뿐이지. 화염의 자손들이여, 이건 너희들의 성인식이다. 얘까지 나설 거 없어. 나 하나로 충분하니까. 파멸의 길을 걷는 도망자가 언제부터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영원한 불길의 관자가 출발했어. 불쌍한 사람들,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네. 하지만 기억이 잘 재현됐으니 머지않아 그녀가 올 거야. 이곳엔 다른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우아할 필요도 없겠지. 나도 전력을 다해서. 너 어떻게 된 거지? 뒷부분 기억이 아예 없잖아. 말도 안 돼. 이 오르골이 아케론 씨의 손을 거쳐 페나콘이 도착한 건 사실인데 왜 중간 과정이 지워진 것 같지? 대체 누가? 넌 누구지? 넌 누구지? 이건 아니,
이건 기억이 아니야. 아, 기억하는 자구나. 기억의 저문을 위해 일하고 있어? 아니면 서각공인가? 난 콘스탄스야. 만나서 반가워. 원래대로라면 페나코니에서 함께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럴 수 없을 것 같네. 연우의 별은 달리아를 환영하지 않고 나 역시 성인식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난 당신이 찾는 게 뭔지 알고 있거든. 그녀의 비밀을 원하는 거지? 내가 알려줄 테니 가서 나 대신 축제를 즐겨줘. 부디 잊지 못할 기억이 되기를. 전화 받아봐야 할까? 며칠 전 스타피스 컴퍼니에 정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치가냐포는 시장 개척부의 지도하에 스타피스 헌장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연합수장국을 세웠고 스타피스 회의에서 합법적인 의석을 획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연합수장국의 수립은 치가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 행성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막을 내리고 카티카 에브긴 멸종 사건은 머나먼 과거가 될 것입니다. 치가냐포는 드네스, 프로티아, 도르누 3대 은하계가 맞닿아 있는 무주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행성 표면 기후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언제든 소형 천체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성에 정착한 지혜로운 종족은 매우 드뭅니다. 이들은 여러 시족으로 나뉘어 대부분 유목 생활을 합니다. 메마른 황무지에서 힘겹게 생존해왔으며 에이언즈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민속 신앙을 발전시켰습니다. 츠가냐, 츠가냐, 메마른 폭풍의 눈이자 신들에게 버림받은 곳이여. 돌은 있지만 물은 없고 번개는 치지만 비는 내리지 않으며 비는 있지만 눈물은 없지. 우리를 운석으로 내려치고 광풍과 우레로 담금질하며 갈라진 땅으로 집어삼켰다. 우리에게 벌꿀처럼 달콤한 이름을 준 동시에 고통의 칼날 아래 두었구나. 삼중안의 지모신이시여, 제 이야기가 들리신다면 부디 눈을 떠 이 아이를 봐주십시오. 당신께서 이 아이의 아비를 데려가실 때 제 아이는 양수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저 또한 그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겠죠. 제가 편히 떠나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포대기 속 곤히 잠든 아이가 꿈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와 땅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삶은 그저 찰나의 꿈에 불과한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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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예요. 비가 내린다고요. 비? 비가 내린다고? 네, 정말이에요. 그 외지인들이 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었나 봐요. 엄마, 이제 이곳을 떠나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집? 삼중안의 지모신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가야, 들어보렴. 이게 바로 빗소리란다. 네가 태어난 날에도 이렇게 하늘에서 지모신의 은총이 내렸었지. 넌 행운아이자 축복을 받은 아이란다. 네 이름처럼 그분께서 에브긴에 내리신 선물이지. 나의 아들아, 부디 지무신께서 널 위해 세 차례 눈 감아주시기를. 끝없이 심장이 뛰고 언제나 여정이 평탄하며 영원히 계략을 들키는 일이 없도록. 이 슬픈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카카바샤. 이봐 도박꾼, 일어날 시간이야. 이런, 아무래도 솔글레드를 너무 많이 마신 모양이군. 생각보다 빨리 왔네. 그래서 수학은? 네 추측대로 로빈이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더군. 떠도는 소문조차 없었지. 텔레비전에선 로빈의 공연 리허설이 한창인데
아마 대역일 거야. 다들 꿈을 꾸고 있어. 당연하지. 가족이 설계한 좋은 꿈에서 사람이 죽을 거란 생각을 누가 하겠어? 게다가 피해자는 조화의 축제의 여주인공이라니. 솔직히 나도 얼마 전까진 안 믿었어. 심지어 몇 번이나 직접 실험해봤지. 내가 정말 안 죽는다는 걸 확인할 때까지 말이야. 위험이 닥치면 악몽을 꾼 것처럼 드림풀에 의해 강제로 깨어날 테니까. 그래서 난 이 사건의 배후에 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해. 그럼 너도 그 기억의 영역 밈에 대해 들어봤겠네. 너 대신 참나무 가문의 친분을 쌓으러 갔을 때 거기서 한창 골머리를 앓고 있던데. 로빈 이외에 사망자가 한 명 더 있나 봐. 자세한 건 모르지만 밀입국자라고 하더군. 살인사건이 두 개라고? 어쩐지. 그 무명객의 반응이 수상쩍더라니. 다른 현장을 목격한 게 틀림없어. 범인이 정신나간 놈인 건 맞지만 살인사건은 아주 좋은 돌파구야. 가족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면 컴퍼니가 개입할 이유가 생길 테니까. 다만 놈들이 생각보다 훨씬 강경하게 나오네. 로빈의 대역까지 준비했을 줄이야. 이런 식이라면 분명 두 사건 모두 묻힐 거야. 이걸 어쩐담? 잘 생각해보자. 모처럼의 기회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해. 참 대단하군. 벌써 막힌 건가? 방법은 많지만 잘 선택해야 한다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로빈이겠지? 기억해? 그 가면의 우인이 나한테 벙어리랑 친구를 맺으라고 했잖아. 그녀가 말한 벙어리가 로빈이었던 거야. 목소리를 잃었다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다 쳐도 우리의 귀를 속일 순 없지. 그건 신체기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화합의 공진이었어. 목이 쉴 때까지 노래 연습을 한 게 아니라면 가능성은 단 하나. 가족이나 로빈 본인에게 문제가 생긴 거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든 만나려고 했는데 죽어버렸어. 그것도 내가 보는 앞에서.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도 모자라 너까지 신문대에 올랐군.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으니 가족 측에선 일단 네 알리바이를 믿겠지만 앞으로는 한동안 사냥개의 감시를 받게 될 거야. 상황이 안 좋아 교수 양반. 난 벌써 식은땀까지 난다니까. 이 상황을 역전할 기회가 있을까? 확률을 묻는 거라면 내 대답은 예스야. 거의 0에 가깝지만 페나콘이 말로 하자면 꿈 깨라는 거지. 하지만 손이 근질거려서 운을 시험하고 싶은 거라면 마침 적임자가 한 명 있긴 해. 그 남자가 널 다시 만나고 싶어 하던데. 누구? 썬데이. 공적인 재판인가? 아니면 사적인 신문? 전자였다면 내가 말을 전할 필요도 없었겠지. 하, 그래. 그런 거였군.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산 자는 가능했어. 레이시오, 이제 가족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겠어? 두고 보자고. 여동생이 죽었으니 그 남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시간이 없으니 바로 출발하자고. 앞장서. 재밌는 공연이 곧 시작될 테니까. 도착했어. 아침 이슬 공관. 이곳이 참나무 가문의 요새이자 각 가주가 페나코니의 중대 사안을 논하는 곳이지. 요새? 적절한 비유네. 얼마 전에 은하계의 군벌을 상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동기궤도 장원조차 이 정도로 경비가 삼엄하진 않았어. 그 주인의 그 공관이라고. 이 공관은 썬데이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초대를 받지 않는 한 평범한 손님은 평생 이곳에 발들일 기회가 없지. 아직 자유의 몸일 때 잘 받으라고. 이봐 교수 양반,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어느 편에 설 건데? 내가 널 팔아넘기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지. 두고 보라고. 그 통제욕 넘치는 참나무 가주를 만나면 어떻게든 입을 열게 만들 방법이 있어. 그자의 접견실로 데려가 줄 테니 따라와. 가족 측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괜한 말 말고. 이봐 너희 둘, 이 앞은 중요한 논의가 오가는 곳이니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썬데이의 요청대로 용의자를 데려왔다. 레이시오라는 이름을 분명 일러두었을 텐데. 아, 기억나. 베리타스 레이시오. 네 펀치가상 입자시계는 정말 인상적이더군. 무슨 소리지? 머리 위에 있는 그거 말이야. 물론 내 기동기사의 전 영역 선멸 동력 갑옷보단 못하지만. 얘기했을 텐데 네 환상 갑옷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너한테 안 보일 뿐이거든. 오직 가족만이 내 기동기사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에이, 관두지. 썬데이 씨가 기다리실 테니 어서 가보게.
이곳의 바보지수도 외부와 별반 다를 게 없군. 길은?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우리가 직접 손을 써야 하는 모양이군. 그게 아니라 이곳에 문조차 없잖아. 지난번엔 어떻게 들어갔는데? 가족은 안전을 이유로 행정기관을 꿈새게 깊은 곳에 세워뒀어. 장치는 밤꾀꼬리 조각상 안에 있고 조각상의 방향은 제어할 수 있어. 지난번에는 코나라는 직원이 옆방에 가서 뭔가를 확인하더니 조각상을 제 위치로 움직이더군. 우리도 그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좋겠네. 물론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문제를 찍어서 풀면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증명할 수 없지. 옆방이야. 두 번 말하게 하지 말라고. 각기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여섯 마리 밤꾀꼬리라. 아주 분명한 힌트로군. 근데 이게 진짜 밤꾀꼬리야? 그래. 왜 그러지? 이렇게 큰 밤꾀꼬리가 어딨어? 내가 보기엔 이건 재앙매 같은데. 5대 가문에 있는 건 매가 아니라 밤꾀꼬리뿐이야. 내가 왜 이런 걸로 너와 입씨름해야 하지? 역시 정답일 줄 알았다니까. 정말 위대한 발견이로군. 지니어스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넘겨주도록 하지. 정말? 진작 포기한 줄 알았는데? 농담과 진담도 구분 못하는 건가? 제법 웅장하잖아. 썬데이 씨는 청렴한 이미지를 만드는 일엔 관심이 없나 봐. 이곳이 꿈 세계라는 걸 굳이 강조해야 하나? 이 공간이 얼마나 화려하든 페나코니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거야. 괜한 곳에서 가족의 결점을 찾지 말라고. 맞아. 네 말대로 가족의 허점은 죽음일 수밖에 없어. 썬데이 씨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제 아래로 가보자. 잠깐. 왜 그래? 귀를 잘못 들었어? 그게 아니라 문이 잠겨있군. 친구, 정말 그 사람이랑 약속한 거 맞아? 이건 일종의 테스트야. 정식으로 대화하기 전 썬데이에게 네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거지. 내 추측대로라면 이 로비에서 문을 열 방법을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곳이 우리의 감옥이 될 테지. 아, 방탈출인가? 마음에 드네. 장단 맞춰줄 생각 없으니 진지해져보는 거 어때? 힌트는 저 눈에 띄는 모형판에 있을 테니 우선 둘러보자고. 오, 거대한 모형판이네? 돈만 모이면 나도 이렇게 높은 건물을 세우고 싶어. 봐! 모형에 아주 뚜렷한 결함이 있어. 과감히 추측하건대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지난번엔 이런 빈틈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그 남자가 일부러 만들어둔 것 같군. 그럼 원래 뭐가 있었는진 그 천재 같은 머리로 기억하고 있겠지, 교수 양반? 물론이지. 곳곳을 뒤져보자고. 보기만 하면 바로 알아챌 수 있을 테니까. 그래. 근데 왠지 도둑질학과 학위를 따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명판에 걸리범문이라고 적혀있어. 이렇게 조그만 걸 어떻게 기억하는 거야? 이 물건의 겉모양을 보니 지나가면 덩치가 작아지게 만드는 터널이 생각나네. 내가 너라면 당장 그 입을 다물 거야. 쓸데없는 말은 되도록이면 적게 하라고. 꼭 블록쌓기 같군. 해본 적은 없어. 집쌓기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재밌으려나? 봐! 완벽하게 딱 들어맞아. 이제 다음은? 세상에, 내가 작아졌잖아. 혹시 꿈인가? 꿈이긴 하지. 교수 양반, 너 왜 이렇게 커졌어? 모형판에 온 걸로 모자라 이렇게 작아지다니. 그냥 이대로 떠날까? 기회를 봐서 썬데이 씨 옷깃은 날 숨겨주는 거야. 그렇게 가족 내부에 잠입하면? 관두자. 농담이라고. 우선 문을 열 방법부터 찾자. 안녕하세요. 황금의 순간 베이스 모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베이스 모형의 가이드를 맡고 있는 참나무 병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가이드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황금의 순간 베이스 모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베이스 모형의 가이드를 맡고 있는 참나무 병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가이드 생성 중.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최신 핫플레이스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뒤리디 쪽에 있는 뽀뽀뽀뽀기 기계 모형을 확인해 주세요. 세요. 요.
뭐야? 가족의 장난감은 왜 하나같이 자폭하는 거지? 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교수 양반, 날 위해 증언해줘야 해. 뽑기 기계, 바닥에는 조작할 만한 게 없는데 저 위에 있나? 교수 양반, 좀 도와줘. 역시 이 모형들은 내부 구조까지 실제 건물과 똑같아.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만 빼고 말이지. 썬데이시는 매일 눈뜨면 볼 수 있는 곳에 이 미니어처를 뒀어. 정말 자신을 페나코니의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위층으로 날아간 조각을 찾으려면 핀볼 머신을 이용해야 해. 하지만 말처럼 쉽진 않겠지. 역시 이쪽엔 핀볼 머신 받침대뿐이야. 텅 비어있군. 교수 양반! 또 네 지혜를 빌려야겠어. 다 들리니까 소리치지 마. 핀볼 머신 모형도 아치문처럼 로비 어딘가에 있겠지. 금방 돌아올 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이제 좀 조용하겠군. 이거로 봐. 혼자만의 행복한 시간은 늘 순식간에 끝난다니까. 오, 돌아왔구나. 이쪽에 두면 돼. 정말 고마워. 고마워, 교수 양반. 레이시오, 이건 들어와서 봐야 하는데 굉장해. 네가 살짝 움켜쥐기만 해도 날 죽일 수 있겠지? 너만 괜찮다면 당장 그렇게 하지. 가뿐하게 전부 모았어. 즐거웠던 토이타운 여정이 끝났네. 왠지 좀 아쉬운걸? 페나코니에 나쁜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닌가 봐. 그렇지? 나중에 노름판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경험담 삼아 얘기해야겠어. 네가 살아서 모형판을 떠나다니 정말 유감이군. 썬데이는 바로 저 문 너머에 있어. 내 짧은 식견으로 얘기하건대 그 사람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준비는 됐겠지? 단단히 준비해야 할 쪽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일 거야. 이제 어쩔 계획인데? 별 계획 없어. 상황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거지. 타인과의 협상 카드는 두 가지뿐이야. 이익 아니면 공포. 진솔함이 뭔지 전혀 모르는 모양이군. 진지하지 않아 보여? 그렇게 강조할 것 없어. 우린 죽음을 잘 이용하면 돼. 여동생이 죽었으니 그 사람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그게 바로 공포지. 그리고 난 그 사람을 도와 살인자를 색출해낼 거야. 그는 신분과 입장 때문에 이 일을 직접 처리할 수 없지만 난 가능하거든. 이게 바로 이익이고. 무슨 근거로 그자가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입장이 완전히 대립되는 컴퍼니 사람에게 의뢰할 정도로. 아주 간단해. 그 범인이 가족에 숨어있는 배신자의 가능성이 크거든. 전에는 그 갤럭시 레인저를 지목하지 않았나? 그건 핑계지, 교수 양반. 그 이상한 여자를 견제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우리가 움직일 때 시야 밖의 변수는 적을수록 좋으니까. 나도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야겠어. 내가 정말 행운아라면 그 사람이 분명 중요한 카드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날 도와줄 친구는 많을수록 좋지. 하지만 솔직히 그 여자와 살인사건은 무관해. 난 여전히 가족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었다면 우리의 썬데이 씨가 왜 은밀히 만나려 했겠어? 이건 신문이 아닌 비밀 협상이야. 두고 보자고. 난 로빈 씨의 죽음을 칩으로 삼아 자유와 힘을 되찾겠어. 그리고 이 좋은 꿈을 뒤엎고 가장 성대한 죽음을 만들 거야. 저 문 너머에 승리의 기회가 있다면 아무리 확률이 0에 가깝다 해도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 망할 토박꾼 녀석. 어째서 네 놈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칩 세 개면 충분해. 뭐 아니면 더야. 재간의 수수께끼가 너무 쉬웠나 보네요, 컴퍼니의 사절씨. 별 말씀을요? 제가 온다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오히려 감사하죠, 썬데이씨. 다만 진심으로 초대한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은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군요. 이건 초대가 아니라 소환이죠. 대화하기에 앞서 당신의 성품을 확인해봐야겠군요. 아마 곁에 있는 박학다식한 친구분께 많은 도움을 받으셨겠죠? 네, 이 친구가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전에 저 교수분이 당신의 고상한 품격을 장담했죠. 두 분은 가족이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됨됨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벤츄린 씨.
성실하고 너그럽고 친화적인 데다 여러 장애물을 뚫고 이렇게 제 앞까지 오셨죠. 이로써 당신의 지혜와 결단력을 믿을 수 있겠군요. 하지만 한 가지 지적할 게 있다면 당신이 지혜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나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나타나지 말아야 할 장소에 나타난 탓에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을 보게 됐죠. 안색이 안 좋으시군요. 하나만 확인하죠? 저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전 당신 편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방금 그 말은 강력하게 가족을 고발하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당신의 곁에서 악이 소리 소문 없이 커지고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니죠. 돌려 말하기는 이쯤하고 동생분 얘기를 해보죠. 연예계를 통틀어 동생분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아시다시피 페나코니에 돌아온 후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조화롭지 못했습니다. 더욱 끔찍하게도 그녀는 더 이상 노래할 수조차 없게 되었죠. 과연 누구의 소행일까요? 다들 외부인을 범인이라고 여기지만 저는 당신의 마음속에 다른 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귀한 신분은 족쇄가 되어 범인 체포와 여동생을 위한 복수에 방해가 되고 있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으니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죠. 제가 당신 편이니까. 어벤츄린 씨가 절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영광이군요. 사심없고 너그러운 분이니 보답을 요구하진 않으시겠죠? 물론이죠. 당신이 잃게 될 것은 없습니다. 전 그저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자유, 가족에 맡긴 사례금, 그리고 초석이 담긴 상자가 있겠죠. 맞습니다. 초석은 전략투자부의 중요 자산으로 보존사도의 권한이 봉인되어 있으며 각 청산 전문가가 하나씩 소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귀중한 물건이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답이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하이리스크가 필요한 법입니다. 어벤츄린 씨? 외출할 때 항상 용모에 신경을 쓰시나요? 넥타이가 정중앙에 오도록, 셔츠는 조끼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바지 주름은 반듯하게, 신발 끝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말이에요. 물론이죠. 하지만 전 그러지 않습니다. 제게 걸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외출 전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하고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겠죠. 전 지금껏 어떤 위험도 감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로 초석은 반드시 가족에서 관리해야 하죠.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두 번 거절하게 만들지 마시죠. 좋습니다. 그래도 사례금은 주시겠죠? 장사꾼에게 거래할 카드가 없다면 곤란할 테니까요. 예상보다 타협이 빠르시군요. 그런데 그 카드는 장사꾼보다 도박꾼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금은 드릴 순 있습니다만 그 전에 직접 듣고 싶군요. 과감히 포기한 이 상자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새 얼굴의 영혼이시여, 저자가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거짓 맹세를 할 수 없도록 혓바닥과 손바닥에 뜨거운 쇠로 낙인을 찍어주십시오. 대체 뭐란 겁니까? 화합의 광명 아래 모든 죄악은 모습을 드러내는 법. 그분 대신 당신을 심문하기 위해 빛을 내려달라 간청했습니다. 자, 앞으로 113초 동안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제 신뢰를 얻어내보세요. 거절한다면요? 그럼 화합이 당신을 거절할지 지켜봐야겠죠. 질문, 당신은 초석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간결한 답변이군요.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된다는 이치를 알고 계신가 보네요. 페나코니에 올 때 초석을 가족에 맡겼습니까? 네. 가족에 맡긴 초석은 당신 건가요? 네. 현재 당신의 초석은 이 방에 있나요? 네. 당신의 기억은 기억의 정원의 기술을 포함하여 그 어떤 형태로도 조작되거나 삭제된 적이 없습니다. 네. 당신은 츠가냐의 에브긴 씨족 출신입니까? 네. 근데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죠? 에브긴 사람에게 본인과 타인의 생각을 읽고 조작하고 삭제하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당신은 자신보다
가족을 더 사랑합니까? 네. 에브긴 사람은 한 차례 학살로 전멸했습니다. 맞나요? 아니요. 당신은 씨족의 유일한 생존자입니까? 그럴지도요. 당신은 증오 때문에 이 세계를 파멸시키고 싶습니까? 모르겠네요. 재밌군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죠. 지금 이 순간 상자 안에 사금석이 있다는 것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아무래도 답이 나온 것 같군요. 상자를 열어보시죠, 어벤츄리 씨. 당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찾고 계신 게 이건가요? 박학다식한 교수님, 약속을 지켰다는 건 이 소란에서 가족 편에 서겠다는 뜻이겠죠? 어째서 나를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당신이 어벤츄린 씨와 그닥 유쾌한 사이가 아니란 소문을 들었거든요. 당신이 그 무엇보다 지식 추구를 우선시하는 진정한 학자란 사실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인정받는 학자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시시한 존엄을 위해 더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겠군. 가족에 협조한다면 스텔라론에 대한 저의 연구 성과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가족 외에 이런 지식을 공유하려는 파벌이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우선 드러나 보자고. 내가 뭘 하면 되지? 어벤츄린 씨의 전반적인 계획이 궁금하군요. 이미 그 사람의 초석을 빼앗았잖아. 깃털이 뽑힌 공작새는 날 수 없을 텐데. 하지만 전략 투자부의 10대 엘리트들은 컴퍼니의 이익을 위해 단합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줘. 어벤츄린 씨가 내놓은 초석이 정말 본인 소유가 맞습니까? 설마 다른 사람의 초석을 내놓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시빈의 스톤아트 단결력을 과대평가한 모양이군. 그건 그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물건이라고. 하지만 그는 미치광이 도박꾼이란 걸 아시잖아요. 허풍을 떨수록 더 경계해야 하는 법이죠.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진지하게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하지. 가져와봐. 초석이 담긴 상자는 특별한 방식으로 제작해서 컴퍼니 고위층이나 관계자가 아니라면 열 수 없지만 내가 마침 그중 한 명이지. 그럼 부탁드리죠. 안타깝게도 네 추측대로군. 황금빛 돌의 색깔은 꼭 클리포트의 성체에 감도는 빛과 같군요. 이게 바로 그가 준비한 속임수야. 아마 이 얘기는 하지 않았을 테지. 초석이 유일무이한 빛을 발하게 하려면 시빈의 스톤아트가 자신의 의지로 초석의 힘을 끌어내야 한다는 걸 말이야. 이 황금빛 돌은 도파지의 것으로 사금이 아닌 황옥이지. 어때? 그 자를 추궁할 생각인가? 우선은 됐습니다. 현재로선 그 사람의 초석이 어디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답은 가장 안전하면서 네가 절대 예상치 못할 장소야. 그는 처음부터 초석을 숨길 생각이 없었어. 애초에 당신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지.
그렇군요. 이 짐가방 안에 목숨보다 귀한 초석을 싸구려 보석더미와 섞어두고 사례금으로 위장해 압류되길 기다리다니 정말 어벤처리시다운 면모군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둘러대는 척 사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거야. 그에게 가장 익숙한 도박판에서 넌 결정적인 실수로 지는 쪽에 내기를 건 거지. 박학다식한 교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보답하도록 하죠. 부디 그 악인이 곤욕을 치르기를. 안목이 뛰어난 친구를 둔 덕분에 당신의 도박 경력에 완벽한 실패를 더할 수 있게 되군요. 레이시오 이 자식. 본 모습을 드러내시네요. 덧붙이자면 당신의 목숨은 잠정적으로 시스템 시간 17시간밖에 안 남았답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실패의 여운을 만끽하시죠.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주시죠. 아까 당신에게 화합의 세례를 내렸습니다. 그분의 광명 아래 당신은 충성을 내보여야 했지만 제멋대로 거짓말을 했기에 세례가 심판으로 전락한 것이죠. 그리고 제겐 그 심판을 거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화합입니까? 구금과 핍박 위에 세워진 화합이? 오해하신 모양이군요, 어벤츄린 씨. 형벌은 무례한 이에게 내려지는 법이죠. 하지만 당신에게서 강인한 내면을 보았으니 새 삶을 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시간으로 17시간 동안 당신은 이 꿈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어떤 동료와도 대화할 수 없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길은 두 가지이며 이는 정해진 시간 내에 당신이 제 시험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성공한다면 모든 가족과 조화를 누릴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영원의 백부장의 분노를 받고 끝없는 시면으로 추락할 겁니다. 그래서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강조했던 것이죠. 젠장, 이러나 저러나 결말이 안 좋은 건 똑같군. 솔직히 말하자면 제겐 저를 도와 외부에서 가족 내부에 숨어든 악을 밝혀낼 하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부에서 외부로 숙청을 펼치며 시스템 시간으로 17시간 내에 진범을 체포할 예정이죠. 시간이 다 되면 당신이 뭘 발견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약 저희의 판단이 일치하거나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낸다면 그분도 진정으로 자비와 정직함을 베풀어줄 것입니다. 뻔뻔한 위선자, 제 물건을 전부 압수한 걸로 모자라 진실까지 원하는 겁니까? 정말 불공평하군요. 무일푼으로는 돈 냄새가 진동하는 당신들의 놀이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야 당신 사정이니 가족은 돕지 않겠습니다. 짐가방은 그쪽에 있으니 원한다면 가져가시죠. 전 당신이 그 싸구려 보석 더미를 뭔가로 맞바꿔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게 도박꾼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출발하시죠, 어벤츄린 씨.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럼 희소식을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번 만남은 신문도 협상도 아닌 사적 형벌 그 자체였던 겁니까? 그럴 리가요, 어벤츄린 씨. 전 그저 우연히 사건 현장에 나타난 과학이 어떤 발견을 할지 궁금한 것뿐입니다. 참, 떠나기 전에 사적인 질문을 하나만 드리죠. 또 뭔가요? 당신은 진심으로 이 세계를 직접 파멸시키고 싶은 겁니까? 카카바샤, 어딜 다녀온... 너 다쳤어? 이걸 가져왔어, 누나. 그걸 찾으러 간 거야? 왜 위험한 짓을 하고 그래?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목걸이일 뿐이잖아. 목걸이가 없어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누나는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는 카티카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마. 어? 누나, 걱정 마. 카티카 사람은 멍청하지만 난 똑똑하니까 그들과의 게임에서 이기는 쪽은 나라고. 이기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서 말해봐. 사막에 있는 두 마리 새와 나, 둘 중에 어느 쪽이 먼저 죽을지 내기했어. 그리고 내가 이겼지. 그
그들은 내가 속임수를 썼다고 의심했지만 난 그런 적 없어. 아주 떳떳하게 이겼다고. 네가 이길 거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넌 지모신께 축복받은 행운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카티카 사람을 찾아갈 필요는 없잖아. 피에 굶주려 있고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놈들이야. 부모님의 일을 잊으면 안 돼. 이건 목걸이일 뿐이지만 카카바샤, 넌 하나 남은 내 가족이잖아. 누나, 미안해. 난 누나가 기뻐할 줄 알았어. 엄마가 누나한테 준 목걸이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 목걸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네가 더 중요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동생아, 널 나무라진 않을게. 하지만 엄마가 했던 말을 명심해. 지모씨는 고통과 가난의 시련을 내리셨지만 우리에게 기회도 함께 주셨지. 그게 바로 너의 행운이야, 카카바샤. 그 행운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에브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지. 넌 지모신께 축복받은 아이니까 시족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어. 그러니까 늘 자신을 지켜내면서 고통과 가난을 원망하지 마. 알겠지? 착하지? 지모신께 맹세해. 알겠어. 지모신이여, 이 재산을 영원히 지켜내겠다고 맹세할게요. 근데 누나, 3중안에 지모신께서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왜 아빠가 모래에 휩쓸려 갈 때 구해주시지 않은 걸까? 아빠는 지모신께 바칠 재물을 준비하려고 카티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잖아. 우리의 품에 안긴 엄마의 몸이 점점 차가워질 때 그분께선 어디 계셨던 거야? 엄마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분께 용서를 구했다. 누나, 다들 나보고 똑똑하다고 하지만 난 모르겠어. 비가 내리는 게 지모신의 용서와 축복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과오를 저질렀길래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